지난 80년 5.18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도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했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민간에 팔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가 병원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병원을 가지고 있는 서남학원과 입장차가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총에 다친 부상자들과 이들을 위해 헌혈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던 옛 광주적십자병원. 지난 1995년 서남학원 재단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다 재단이 비리 등을 이유로 사라졌고 병원도 2014년 폐쇄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지 가운데 하나인 이 병원이 지난 20일 매물로 나왔습니다. 서남학원 청산인 측이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공개 매각에 나선 겁니다. 5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재로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하여 5.18 선양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90억 원의 예산도 확보해둔 만큼 입찰에 참여해 병원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약간의 리모델링 같은 그런 보수 보강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은 일단 원형 보존입니다. 80년 당시 그대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그게 저희들의 그 기본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인 만큼 광주시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매각 절차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참여자가 생길 경우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저는 5.18 사적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미래 전망을 가지고 이제 이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주시가 조례를 통해 5.18 사적지로 지정한 곳은 모두 29곳. 녹두서점 예터, 광주 MBC 예터 등 이 중 11곳이 사유재산입니다. KBC 고울입니다.